슬슬 이제 하철이도 이제 좀 방음? 방음 좀 하고 뭐 하려나 봐. 방문 닫아놓고 어. 아 연습하려나 보다. 커플리 좀 해야 되겠다. 오? 오? 아 저거 아셨어요? 아니 물론 하철아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What? 웃어야지 왜 그렇게 부정적이니? 이거 하리방에 들리나? 옆방이라 바로 옆방이거든요. 아~ 아. 지금 아까 1,000원 뺏긴 것 때문에 화난 거죠? 그치. 네. 아침부터 계속 뭐가 잘 안 풀렸잖아요. 막내라고 이 집안에서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서. 만만하게? 누난 날 도발해서 2,000원이나 깎았지. 아빠랑 야구하다가 또 1,000원이 깎였지. 엄마한테 혼났지. 배트까지 내 말 안 들어주지. 배트까지 내 말 안 들어줘서 또 엄마한테 혼났지. 아빠 똥 오래 싸가지고 야구도 못했지. 세상을 다 잃은 표정이다, 진짜 표정이. 하철아, 하철아, 우리 30분간만 공부 좀 하자. 아, 공부하라고요? 하철아, 30분간. 그럼 엄마가 좋아하실 거야. 하철아, 일로 와. 아, 공부 아빠, 싫어. 기본기만 해. 아빠가 더 잘하라 말을 안 하잖아. 기본기만. 옳지. 아. 어? 모르는 거 있으면은, 누나야. 누나. 언니, 와. 하철이 영어 조금만 가르쳐 주세요. 30분 나갈 거야. 30분 하다가. 안 될 텐데. 하리랑 아, 누나가 이렇게 안 될 것 같아. 하철 좀 잘 거슬려서 해봐. 알겠지? 싸우지 말고. 응? 자. 아, 맛있어. 화리가 잘 이해해줘. 응. 파이팅. 30분간만 할 거야. 아, 싸울 것 같아요. 불안하다. 옳지. 화철아, 누나 말 잘 듣고 좀 해줘. 집중해서. 사랑해. 누나 말 잘 들으라고요? 할 수 있다. 파이팅. 누나야, 잘 가르쳐줘. 친절하게. 네거티브 나오면은 1,000원씩 까이는 거 알죠? 그렇지만은 30분 동안 잘하게 되면은 또 거기서 차감할 거예요, 아빠가. 30분인데 한 3시간은 되는 것 같아. 아, 가져갈 거 없잖아. 아, 누나도 보고 안 꽂아놓은 거지, 내 건데. 아! 나 영어해. 짜잔. 뭐야. 아, 너 빨리 해. 시원해, 별로. 만나고 싶어. 너 빨리 해. 하기 싫다니까. 누나 공부 좋아? 어. 재밌어. 너무 공부하기 싫어. 안 하긴 안 한다. 난 안 재밌어. 말해라. 마리나도 하기 싫자. 말해. 아우. 난 갈래. 어머, 화리 간다. 어? 가르치려고 그랬는데. 이건 아니지, 얘들아. 홍아리. 응? 공부하라고 했는데 만화책 보고 있었던 거고. 산 넘어 어? 산이네. 홍아리. 응? 공부하라고 했는데 만화책 보고 있었어? 누가? 맞아. 공부하라고 했잖아요, 아빠가. 홍아리. 응? 일로 와보세요. 갑자기 존댓말 하잖아. 이제 뭐라고 해야 되잖아, 제가 이제. 엄마 따라간다. 분위기 이상하니까. 공부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 엄마, 이거. 엄마, 나가세요. 나가세요. 아, 엄마 나가있어. 단단히 좀 서운했나 보다. 애들이 말을 안 듣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뭘 하든지.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냥 이렇게 말썽장이로 남을 거야, 니들? 말 안 하는 아이로 남을 거야?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예? 홍아리. 네. 아빠가 우습지? 아니. 아빠가 화 안 내니까 우습죠? 예? 아빠가 화 안 내니까, 화리야, 우습지? 아니. 엎드려 뻗쳐. 엎드려. 좀 장난해, 아빠가.
어? 아빠 잘 안 된다니까. 시간이 더 필요해. 응? 근데 아빠 입장에서 정말 나이스하게 30분, 3시간도 아니고 30분만, 딱 이 30분만 하면서 나이스하게 양쪽 그 남매한테 부탁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둘이 합세가 돼서 아빠 배신을 하니까 되게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마음 아픈 것 같아. 되게 배신감. 그래도 엄마 말을 안 들어도 엄마 말, 엄마가 시켜서 해서는 안 하더라도 아빠 말을 아빠가, 아주... 아빠가 시키면 해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그치, 아빠 엄마 말이 안 된대. 진짜. 심호. 네. 심호하시고요. 저한테 계속 그랬거든요. 자, 천원이에요. 아, 이거 보면 안 된다, 이거. 애들이 보면 저 천원이에요. 뭐 하시니, 지금? 불경 듣고. 마음 컨트롤. 네.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아, 이거 들으시면서 마음 가라앉히시는 거예요? 야구가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면 틀어놓고 이렇게 혼자 발을 다스리는구나. 이제 저만의 루틴이죠. 뒷모습이 많이 네. 지쳐 보이신다. 정말 삼진 아웃 당하고 들어오면 저 모습 같아. 저 어떻게? 야, 말씀 안 드리려고 진짜? 했는데 저기서 더 화가 나면 목탁을 쳐. 아, 목탁을? 저 진짜 시집 가서 저거 하는데 되게 어 이거 뭐지? 싶은데 또 죄송하지만 저희 다음 녹화 때 목탁 준비할게요. 그래요, 저희가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집에 목탁 있으시대. 아직 화가 안 풀렸어요, 보니까 분위기 표정이. 안 좋아. 응, 뭔가. 어, 홍코치님 볼이 많이 패였다. 아, 화철이 어디 보내나요? 어디 보내나요? 훈련소 가는 거 아니에요? 훈련소. 제 훈련소 보내는 거야? 아, 절에 오셨구나. 그래. 특단의 도치. 어. 여기 온 이유는 얘들아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야구할 때 정말 힘든 일 많잖아. 힘든 일도 많고 또 슬럼프가 오거나 공부하면 하기 싫고 막 이럴 때가 많잖아. 그럴 때 집중 안 될 때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좀 마음을 비우자는 의미로 좀 많이 왔었어 아빠가. 그러니까 너희들도 요걸 한번 느껴보라고. 108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홍코치님이. 3,000배도 세 번. 3,000배 하셨어요? 어머, 대단하시다. 우리가 여기서 108배를 한번 해볼 거야. 할 수 있겠어. 아빠는 7년을 쉬지 않고 한 거 알지? 너희들도 봤을 거야, 아빠가 집에서도. 허리 안 아팠어요? 허리는 안 아팠어. 하체 운동도 되고 아빠 운동선수였으니까 운동도 할 겸 정신수양도 할 겸 108배 했거든? 결혼해서 할인 놓고 7년 동안 아빠 하루도 안 쉬었어요. 진짜 108배를요? 네. 아침에 눈 뜨면 손 씻고 나와서. 자, 잘 들어, 일로 와봐. 아빠 얘기 들어봐봐. 이거는 머리에 있는 모든 잡념을 버리려고 하는 거니까 네. 따라서 108배를 할게. 근데 애들한테 자, 힘들 텐데. 애들이 더 어릴 때도 아빠가 집에서 할 때 따라하고 그랬었어요. 아, 근데 속도가 되게 빠른데요, 생각보다? 네. 얼마 안 걸릴 것 같아, 저런 식으로 하면. 저렇게 되게 하면은, 빠르다. 빨리 하면 한 15분 정도? 그러니까요. 예. 맞아. 이런 거에 집중을 하면 사실 이렇게 잡념이 없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화리는 1초도 안 쳐지고 아빠랑 딱 맞췄어요. 독하더라고요, 화리. 야, 화리 진짜 잘한다. 야무져요, 야무져. 예, 저도 힘들어서 한 번 쉬려고 했는데 화리가 너무 잘해서. 화리가 너무 잘해가지고 약간 템포가 좀 있어요. 아버지가 질 수가 없잖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안 할 거야 이런 얘기는 안 하네. 107이야, 107이야. 오, 라스트 원 이미 봤어? 화리. 야, 화리 대단하다. 와, 화철이도 진짜 끝까지 했네요, 그래도. 그래도 화철이도 끝까지 했어. 그래. 아이고, 아빠 챙겨주네.
아, 화리 잘. 화리가 허들말. 화리 잘했어. 야, 아, 대단하다, 야. 아빠도 힘들는데. 화리는 한 번도 안 했어. 아, 대단하다, 화리. 어, 자기가 약간 민망한가 보다. 나는 그래, 진짜 진짜 안 해줬어. 너무 쩜쩜쩜 나는, 아니세요? 나는요. 혀까지 갖고 있어. 아, 난 저기 신경 못 썼어. 저거를 저기 안 들렸어요. 잘했다고 해주시지. 아. 닦아주는 것도 하리만 닦아주시니까 아빠도 지금 좀 신경 써야겠다. 아니, 프로들은 아, 결과론이에요. 아, 프로는 그러니까 얘 손톱 먹잖아. 아, 너무 귀엽다. 손톱 먹고 화철이 어머 치체 받으려고 왔다. 지금 하면서 힘들었지? 네. 힘들었는데 끝까지 딸라고 했지? 네. 그런 걸 배우는 거야. 포기하지 않았어 화철이. 그래서 아빠 되게 자랑스러워. 오, 잘했다. 세상 봐. 참 저렇게 칭찬에 목말라는데니까 그래. 애들이. 맞아요. 어. 화철이는 요 108배를 하면서 어떤 걸 느꼈어? 아무것도 안 느꼈는데. 그걸 느끼는 거야. 아, 솔직하네요. 그지 뭘 느끼겠어요 애들이. 마음속에 있는 화 어? 그런 것들을 싹 이렇게 걷어내는 그런 내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거지. 기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잠바 들고 가자. 여긴 어디예요? 스님 계시는 아~ 네. 네, 어서 오세요. 이제 부부간의 관계는 전혀 싸울 일이 없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죠. 저희 둘이만 있으면은 아무 싸울 문제는 없어요. 결론은 그냥... 우리를 버려야 된다. 아니지. 11년 동안 그거 이를 스스로 닦고 잔 날이 하루도 없어요. 뭔 소리야, 엄마가. 하루도 없어. 맞아, 아니 항상 깨워서 아, 자다가 나. 일어나서 이를 닦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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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철아, 자, 자. 엄마 나쁘네. 어떻게 아들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어. 아, 화철아. 11년 동안 한 다섯 번은 했거든. 야, 다섯 번. 11년 동안 다섯 번 참 많이 했다, 많이 했어. 야. 아니, 엄마는 안타까워서 그래. 사람이 잠들었다가 깨는 게 얼마나 괴로운데. 그래, 근데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다섯 번을 채웠는데 엄마가 그거를 안 한 걸로 치니까 내가 답답한 거지. 스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스님 당황하셨어, 지금. 스님 결혼 안 하기 잘했다. 조금 더 복잡해. 근데. 잘 보시면 아이들 때문에 항상 부모들도 싸우거든요. 결혼해서 아이만 안 나오면 돼요. 스님이 가르치고 있어. 강하셔서. 우리 네가 스님이 아니죠. 스님 강하셔서. 이 둘이가 집안에서는 그래도 정말 완전 플러스 플러스거든요. 정말 이렇게 계속 밀어내는 그런 사이라서. 야, 방탄복이가! 갖고 싶냐? 똑바로 갖다 놔. 똑바로 갖다 놓으라고! 아니 핸드폰 계속 돌라고 그래. 핸드폰 계속 돌라고. 집을 싸우니 봐야 돼. 니는 니 할 일을 하고 도와줬었어야지. 여하튼 누나 울었고 분위기 안 좋고 엄마 해놓으란 거 안 했고 응. 너 또한 마찬가지고 누나가 돼가지고 잘 못해가지고.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싸우진 않아. 엄마 아빠 와서 우리가 싸우는 걸 봤어? 못 봤잖아. 엄마 아빠가 그 전에 끝난단 말이야. 응, 그 다음이 무서웠어. 그 다음이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 수도 있고 서로 삐져서 말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엄마가 자르잖아. 아빠랑 너무 나빠질까 봐. 응, 그게 무슨 그래서... 거지. 안 자르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란 말이야, 둘이. 둘이서 싸우면서 몸싸움하는 일이 생길까 봐 그 전에 끊는 거지, 부모들이. 근데 우리는 생길 때 끊기를 원해. 그 전에 우리가 잘 할 수도 있잖아. 잘 해결을 할 수도 있잖아. 근데 해결 안 한 상태로 엄마 아빠 끊잖아. 그럼 그 다음 날도 우린 서먹하다. 그러니까. 화리 말을 좀 이해했어요, 저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화리가 저렇게 말했기 때문에 책임지고 좀 잘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먼저
마음 다잡고 미안하다 하려고 했는데 그때 엄마 아빠가 막으면 나도 그때 엄마 아빠 때문에 짜증이 나서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내일 또 화린 누나한테 이제 못 다가가고 서로 막막해지는 거지. 막는 게 지금 여기 스님 만나러 뵀는데 우리 사적인 얘기 좀 나와주세요. 괴로우시다 지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계시는가 봐요. 대화가 너무 재밌는데. 야, 그래도 엄마 잘 이해해주고 엄마를 잘 받아줘. 성급하게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 좀 기다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차분하게 하는 거, 천천히 하는 거. 화리 얘기를 이렇게 유심히 들으면서 저희 집도 남매거든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뭐 제가 다 크긴 했는데 네. 저도 생각해보면 애들 키울 때 남매들이 싸우거나 그러면 혼내고 뛰어노는 것만 했었지. 맞아. 이거를 그 뒤에 이 문제를 본인들이 해결하게끔 놔둔 적이 없어. 지금 저희는 애들이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아요. 남매 애들이 남자 여자라 서로 바쁘기도 하고. 맞아. 화리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 굉장히 전국을 제가 확 찔렸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저도 지금 연년생 키우고 있는데 싸우고 나면 빨리 미안하다 그래. 자 뽀뽀해. 안아줘. 자 박수. 이거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된 거야. 됐어. 이렇게 했는데. 막 마무리하래. 그게 아니라 본인 감정 컨트롤 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좀 했어야 되는 건데. 아, 그 과정 다 거쳤어요. 뽀뽀해. 안아줘. 저렇게 돼요. 그래서 저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부모가 끝낸 거지. 부모의 마음.